다음 번 주제는 rationalize denominator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에피소드죠. 지금 이제 예제 보면은 분모에 루트가 들어있죠. 무리수가 들어있는데 이건 무리수를 우리가 제거하겠다는 말입니다. 유리수로 바꾸겠다는 거죠. 유리수란다. 정수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방법은 루트 6이 있으니까 루트 6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분모 분열을 다 곱해주면은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다시 우리가 심플리파이 좀 더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플리파이가 18은 9 곱하기 2니까 9는 3의 제곱이죠. 그래서 3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3, 9, 12가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우리가 리덕션이 가능하죠. 3으로 나눠주면은 이거는 1, 3, 4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리덕션이 마지막 과정이 되죠. 그리고 순서로 보면은 먼저 이제 심플리파이 그 단순하게 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루트 내의 숫자를 단순하게 하는 거죠. 20은 4 곱하기 5, 12는 4 곱하기 3 되죠. 그러면 4는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와서 남아있는 것은 4도 빠져나오고 그리고 또 x의 3승도 빠져나올 수 있죠. x제곱이 빠져나오고 그리고 x가 남게 되겠죠. 그리고 이 x제곱은 아예 x로 빠져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여기 x의 제곱은 이게 없어야 됩니다. 그냥 x만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x제곱이 빠져나오면 x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4x가 되고 5x 되고 이렇게 되죠. 이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루트 내의 수치들을 단순화, 최대한 심플리파이, 심플리피케이션, 가장 단순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분모의 루트를 제거하는 겁니다. 2x를 제거하기 위해서 루트 2x를 제거하려면 루트 2x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곱해주니까 얘는 이렇게 빠져나왔고 그리고 윗부분은 어떻게 되죠? 루트 2x가 앞에 녀석과 붙고 또 요 녀석이 요 녀석과 붙게 되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지금 이 잘못된 거예요. 제곱이 아닙니다. 여기도 제곱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이 제곱이 되려면은 그래 제곱이 되네요. 처음에 5잖아요. 5였잖아요. x의 5승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은 다 말이 되죠. 이것을 x의 5승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밑에 것도 맞고 밑에 것도 맞고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쳐주는 것보다 이걸 고쳐주는 게 더 낫겠네. 그죠? 이걸 5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마지막 단계, 리덕션이 남았죠?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2죠? 그러니까 이건 1, 2, 3 되겠죠? 이게 마지막 우리가 원하는 답입니다. 다음 예제를 볼까요? 이렇게 둘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텀들이죠. 텀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쓰는 것이 뭐냐니까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컨주게이트는 얘랑 기호가 다른 마이너스면 플러스, 플러스면 마이너스를 해서 서로 곱해주면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의 제곱 마이너스 얘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티저만 남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계, 리덕션. 이번에는 2로 최대 공약수가 2네요. 그러니까 2로 리덕션 하면 이런 형식이 도출되죠. 다음 문제를 볼까요? 이번에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이 녀석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이제 이것이 컨주게이트가 됩니다. 이 컨주게이트를 곱해주면 이런 형식이 되고 위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심플리파이케이션 이걸 단순하게 해야 되겠죠? 75를 25 곱하기 3, 45를 9 곱하기 5. 그죠? 그런 다음에 25와 9를 각기 5와 3으로 빼내면 됩니다. 그죠? 더 이상 리덕션은 할 수 없겠죠?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컨주게이트를 넣어서 빼내고, 그죠? 위에 남아있죠? 그럼 얘네들 중에서 빼낼 건 빼내야 됩니다. 빼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x의 4승 이게 빠져나오겠네.
X제곱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리덕션을 시키려고 보니까 리덕션 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끝입니다. 이것도 컨주게이터를 넣어서 하면은 이건 뭐 단순하죠. 이렇게 해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해서 서로 곱해서 얘가 이미 빠져나왔죠. 빠져나왔고 그리고 위에 부분은 우리가 심플리파이케이션도 가능하겠죠. 30은 3 곱하기 10을 하니까 별 답이 없으니까 끝. 2 곱하기 5 이것도 별로 답이 없으니까 끝. 다음에 6 곱하기 7 이것도 답이 없고 2 곱하기 7 이것도 답이 없네요. 결국 줄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솔루션은 그대로입니다. 다음 예를 볼까요? 이번에도 컨주게이트를 넣어서 밑에 거는 빼냈죠. 빼냈고 위에는 이렇게 남았는데 빼낼 게 많죠. 일단 x제곱이 x로 빠져나올 거고 x의 3승 역시도 x 하나가 빠져나오고 x 하나 남아있을 거고 이건 x제곱이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4, 3, 10이니까 4가 2로 빠져나올 거고 3이 남을 거고 얘는 4가 역시 다 통째로 2로 빠져나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을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솔루션이 도출됩니다. 이상의 설명을 기초로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